비오의 주말농장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시간이 6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6시 5분이었는데 대략 한 15분 정도 걸려서 저희 노름마당 주말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가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아마 그 주말농장을 하면서부터인 것 같은데 텃밭에서 자라는 녀석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궁금함, 호기심 그리고 나를 불러주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보러 갑니다. 사실 얘네들이 어떻게 자랐을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그래도 보고 싶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네, 와, 물을 떠가지고 갈까요? 예. 이게 이제 여름마다 주말 농장은 가운데 큰 길이 있어요. 사실 이 공간까지도 텃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을 텐데 여유 공간을 제법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도시농부들의 도시농부들 이렇게 받아주는 느낌? 맞죠? 아침부터 비행기는 열심히 있고 비행기는 순하고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만했었거든요. 모종이 미성숙한 모종이었는데 그 모종을 옮겨서 심었더니 불과 채 한 달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비트가 얼마 전에 비트 잎을 따서 저희가 쌈으로 먹었는데요. 정말 뭐랄까요, 비트의 향이 그대로 입에도 그 흙냄새 비슷한 비트의 향이 그대로 쌈채소에서 향내가 나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향후에 여기 있는 비트 잎하고요, 그 다음에 치커리드, 그 다음에 로메인, 그 다음에 레드 치커리, 다 여기 있는 쌈채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따게 되면 여기 있는 양으로는 대략 1kg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확한 저희가 쌈채소들을 구독하시는 분들께 무상으로 저희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저희가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마트에서 사는 것만큼 품질이 뭐 월등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저희가 농약을 안 쓰고, 아예 안 씁니다. 농약을 안 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품 품질이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라는 데 주안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한번 봅시다. 물을 한번 줄게요. 가볍게 근데 물을 줬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추비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추비한 영상은 여기 쪽에 제가 카드를 달아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추비를 한 이후에 애들이 부쩍 더 자란 것 같아요. 더 싱싱하고 튼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는 심어만 놓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니까요.
웃구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비를 해주셔서 얘네들이 조금 더 영향을 섭취를 해서 튼튼하고 아주 그냥 신실하게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보세요 자기야 어? 우리가 씨앗으로 심었던 것들이 불과 얼마 전에 심었던 뿌렸던 것들이 이만큼 막 자랐어요. 조만간에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얘네들이 좀 이렇게 자라오르면 자기네들끼리 붙어 있어서 몸살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솎아서 좀 튼실한 것들을 남기고 나머지는 솎아가지고 솎은 녀석들로 우리가 비빔밥을 해서 먹으면 또 그 맛이 또 꿀맛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보시면 이 녀석들이 부추거든요. 부추. 이 부추는 부추 자체가 이제 왜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연작을 할 수 있는 겨울을 지내고도 얘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추는 작년도에 저희가 오세동 텃밭이죠. 대장동 마을에 거기에서 키웠던 녀석들 아까워서 저희가 집 겨울 내내 집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물을 많이 안 줬어요. 바짝 말랐었거든요. 그 녀석들 옮겼다 심었더니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추는 지금 수확할 단계는 아직은 좀 부실해 보입니다. 사실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녀석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저희가 또 부추는 또 남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저쪽을 한번 보시면 고추도 저희가 정식으로 이동을 해서 옮겨 심었는데 모종 자체가 안 좋았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모종을 살 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샀었어야 되는데 좀 키가 좀 작죠. 이랬던 고추와 토마토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과정도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텃밭을 방문해서 또 이렇게 촬영해서 성장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당귀고요. 아, 저희 감자들 참 이쁩니다. 네, 이뻐요. 어제 지난번에 3일 전인가요? 3일 전에 저희가 북주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북주기를 해줬더니 막 그냥 치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매실. 네, 네, 매실이고요. 매실도 이거 좀 자랐죠? 네. 너른 마당의 또 장점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실 나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구에게 구자에 포함되어 있는 매실 나무는 저 계약한 사람이 텃밭에 포함되어 있는 매실 나무는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해주셔서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평당 뭐 2만원이라 그래서 좀 비싼 편도 있는데 뭐 나름 장점들도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쾌청합니다. 아, 지금 해가 떠오르는데 이 신선한 공기 이 도시 바로 옆에서 15분 만에 찾아와서 새소리 들리죠. 자연의 소리가 들리죠. 뻐꾸기. 아우. 그 다음에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그래도 잘못한 게 양파를 대파를 너무 잘못 심었어요. 저희가 이건 대파는 올해는 실패. 요거는 이제 콜라비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시로파를 올렸거든요. 시로파를 해서 잘 올라왔어요. 잘. 그래서 속가죽인 것도 옆에 권하겠다 이렇게 심어봤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 발랐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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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생명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플라비도. 이렇게 심어서 좁은 공간이지만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식물 채소들을 저희가 농작물로 심었어요. 이건 가지. 가지도 잘 올라올 거예요. 지금 보면은. 뿌리가 잘 내려서 옮겨 심어서 뿌리 옮겨 심은 이후로 뿌리가 잘 내려서 야 이게 참 이게 저희가 처음에 모르고서 무시했던
허브라고 생각했었던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개똥. 이게 개똥쑥이라고 하는 건데요. 야, 향이 정말 뭐랄까 짙어요. 쑥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지만 개똥쑥이라고 부르고요. 이 개똥쑥은 항암 효과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어떤 항암 효과보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검색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개똥쑥입니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욱이죠. 아욱. 아욱도 지금은 이제 빼곡하니 올라왔는데 중간중간에 한번 솎아서 올라왔을 때 아욱이 또 한 이만큼 자랍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키울 거고요. 중간중간에 잘라서 옆잎을 따먹는 그런 형태로 아욱을 저희가 이제 키울 거예요. 이거는 쑥갓이죠. 쑥갓들도 씨로 파종을 했는데 야, 이쁘게 잘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야, 참 신비롭습니다. 얘가 또 뭐 이제 뭐 상추 모종으로 뿌린 거죠. 생채. 예, 생채.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예, 저희가 호박이거든. 호박. 오이. 얘는 오이예요.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나중에 잎들이 올라왔을 때 잘 저희가 묶어서 위로 자라도록 키울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정말 상쾌하고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저는 출근을 할 거거든요. 제 본업이 또 있으니까 일과 농장을 공유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주말 농장. 지금까지 NPO의 주말 농장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